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 완전 핫하잖아요. 그 스카이캐슬의 장소 대치동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은 옷은 서울대 과잠바, 서울대 바로 의대 옷인데요. 제가 그 티파니닷컴이라는 그 과잠바 업체에서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이렇게 서울대 의대 과잠바를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짠! 짠짠! 그러면 제가 대치동에 나와서 서울대 의대 과잠바를 입고 한번 오늘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그럼 출발! 고! 자, 바로 여기가 스카이캐슬에서 예빈이가 나온 그 바로 촬영 장소입니다. 나온 그곳. 예빈이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 그러면 이 대치동 거리를 제가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몇 명 있긴 한데 관심이 없어. 이게 좀 티가 잘 안 나나? 나름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대생 과외 연결 서비스 게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게 있네요. 역시 대치동 클라스. 여기가 밤 10시만 되면 차들이 쭉 서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와서 이제 엄마 차에 탑니다. 그래서 여기 대치동은 10시만 되면 차들이 엄청 부쩍부쩍거려요. 교통체증이 엄청나요. 지금도 보시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내려다 주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보면 완전 난리 났잖아요. 서울대 의대 가려고.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특히나 그 학부모님들도 드라마 보면 완전 난리 났는데 그 부모님들은 지금 다른 코디네이터 분하고 같이 있으신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한번 계속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서울대 의대 까잠바를 입고 대치동 거리를 완전 질주를 계속 해봤는데요. 아무도 관심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없네요. 그냥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외에는 뭐 따로 이렇게 선생님 서울대 가는 곳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 서울대세요? 뭐 서울대 의대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좀 기대했던 그런 반응은 안 나왔어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살짝 쳐다보는 요 정도? 네, 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치동에 오니까 정말 학원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그런 학생들을 케어하는 어머님들도 많이 봤는데요. 지금도 옆에 이렇게 차 한 대가 서 있네요. 학생들을 기다리려고.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추워.